오늘 수요일은 12장이죠. 12장 말씀 전에 오늘 소환센터 가지 않고 여기서 수요일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쪽하고 좀 사인이 안 맞아서요. 그렇게 광고 드리니까 차를 이리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들 보내겠습니다. 자, 오늘 12장은 제목은 바리새인의 누룩거리는데 그건 몇 절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그런 제목이 더 낫겠죠. 예. 자,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누룩을 조심해라, 위선을 조심해라. 누룩은 금방 번지고 영향을 받거든요. 사람이 안 좋은 것은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욕부터 배우는 거죠. 예. 위선은 뭡니까? 가면을 쓴다, 속인다. 왜 가면을 씁니까? 겉만 좋게 만들어요. 진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마음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죠. 예. 위선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잘 보이고 자기가 앞서 있어요. 그거 오늘 2절에 보면 다 나타난다. 드러나지요. 숨기고 그러면 더 사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누룩을 조심해라, 위선을 조심해라.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잘 믿는 척 하고 싶고 선한 척 하고 싶고, 그렇죠? 신앙의 그것이 이렇게 포장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진심으로 주님과 교제를 더 깊이 해야 된다. 매일 주님 기도든 말씀이든 가까이. 겉이 아니라 속이니까요. 또 하나는 진실한 고백들. 우리 적은 모임에서나 가정에서나 고백이 중요하죠. 자기 잘못은 말 안 하고 꼭 좋은 말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고 자기는 뭐 그런 것도 없는 것처럼, 그 위험한 겁니다. 언제나 잘못을 고백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이 우리 모임할 때 아는 체 하지 말고 뭔 들은 소리 하지 말고, 그 골치 아픈 겁니다. 그렇게 다 그런 소리, 그거 하려고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해라, 속을 이야기해라, 고백을 해라, 그렇게 늘 부탁한 겁니다. 그래야 진지해져요. 그리고 변화가 있고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도 가족도 진심을 내놓기 시작하고 마음과 만나에 만나고,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감춘다, 숨긴다, 아는 척한다, 괜찮은 척한다, 이거 조심해라. 그건 해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말씀으로 우리 누룩, 참 그런 영향 받기 쉬워요. 세상은 그렇게 사니까. 그 속는 거지요. 가보만 것도 없는 거지요. 예. 그 다음 4절은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 안 할 사람 없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할 분은 죽음 후에 영혼이 멸망하는 걸 두려워해라. 세상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어. 하나님 한 번만 두려워한다면. 이것저것 몽창 걱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딱 한 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건 두려워서는 안 돼.
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냐? 머리 색깔이 헤아리시지 않느냐? 머리털이 10만 개로 보거든요. 뭐 9만 개, 10만 개, 12만 개 보는데 헤아린다 그러면 다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머리카락 한두 개는 빠질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별것 아닙니다. 네. 세밀하게 거기까지도 헤아리고 돌보시는 주님입니다. 참새도 돌보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너희들이 세상살이 하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머리털까지 시하르신. 그럼 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불신앙적인 거죠. 이게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러나 걱정이나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속만 타는 겁니다. 예. 특별히 오늘 11절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현적으로 재패가고 그런 것은 엄청 큰 문제지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과는 성령하고 이렇게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도와주신다면 왜 내가 걱정 염려하겠니? 그게 없으니까 지금 그런 거죠. 성령은 여기서 보혜사를 말해요. 내 곁에 가까이 오셨어요. 나를 도와주려고, 위로하려고, 붙들어주려고.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정말 내 곁에 와서 위로하고 붙드시고 힘주시고. 그러니까 염려나 걱정이 오거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을 의지하고 내 곁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구해야 되겠지. 예수님 오늘 아침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죽인다 해도 아니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왜?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시고 곧 그때 주님 품 안에 품어서 주의 나라로 데리고 가니까 그 걱정할 일이 아니야.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위기가 왔어. 그러면 주님은 더 도와주실 거야. 자식들이 어려울 때는 더 마음이 가고 더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도와줄 거야.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 10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 나왔죠. 이건 죄다 그랬어요. 회개 안 하는 거. 성령은 늘 회개를 주시거든요. 잘못했다. 내가 교만했다. 고집부렸다. 내가 너무했다. 회개 안 하면 이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용서 못 받지요. 성령은 감동해요. 기도해라. 회개해라. 의지해라. 그렇죠? 우리 매일 성경은 오늘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남에게 하는 말씀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3월 29일 2주간에 주신 말씀 조심해라. 누룩을 위선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의지해라 그 말이지. 주님을 더 생각하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암송하고 붙이고 그렇죠? 주님께 진심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필요하는 거죠. 13절부터는 또 좀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장면이 바뀌어지죠. 예수님이 가서 막 형이 다 갖고 동생을 적게 주니까 동생이 굉장히 약이 올랐는 것 같아요. 형이 너무한 것 같고 뭐
이 재산이란 게 형제 간에도 갈등이 오고 싸우지 않습니까? 적은 돈은 그러네요. 이제 큰 부자들끼리 진짜 싸워요.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 것 같은데 욕심이란 게 한이 없는가가 봐. 싸우지요. 예. 예수님께서 그거 싫어하지요. 그러면서 욕심을 주의해라. 예수님 경고입니다. 욕심 조심해야 된다. 탐심 조심해라. 왜 그렇습니까? 재산하고 생명을 연결시켜요. 재물이 많고 집이 많고 돈이 많아도 그거하고 생명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어. 재벌도 병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그렇죠. 돈하고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자세히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해요. 부자. 부자가 많이 수입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앞으로 계획, 미래의 계획, 경제 계획. 이거 어떻게 할까? 더 많은 재산. 그래가지고 내가 19절에 보니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말로 잘 살자 그 말이죠. 근데 육신이 잘 살아요. 먹고 마시고 그 영혼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돈이 많고 뭐 인물이 잘나서 영혼이 잘 된 건 아닙니다. 그건 거대 겉사람뿐이에요. 잠시 사는 거죠.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20절 어리석은 인간아, 네 영혼이 오늘 밤 데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늘 재물 때문에 사람이 급급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그럴 때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보험도 들고 연금도 받아야 되고 미래하고 뭐. 그런데 내 계획하고 다르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머리, 인간의 기획은 거의 실패다고 말해요. 왜? 욕심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니까 실패다 그런 거. 네가 계획 세우는 거 네 뜻대로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것을 따라가면 좋을 텐데 또 고집을 부리잖아. 하나님 인생 아니고 내 식으로 살아보겠어. 오늘 그건 실패다. 21절 자신을 위해서만 재산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어. 계획 자체가 잘못됐지. 그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거고 주신 거다. 이 돈 갖고 남한테 인정받고 남이 부러워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봉사하든지 섬기든지 쓰는 게 중요하지. 자, 오늘 예수님의 경고, 신앙생활에서 위선 조심해라. 겉만 꾸미는 것 조심해라. 칭찬받는 것 조심해라.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조심해라. 하지 마라. 욕심 부리는 것, 탐심을 조심해라. 욕심을 조심해라. 자, 22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요. 내가 말한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고 염려. 염려 대신 무슨 말씀이세요? 새를 생각해라. 왜? 새는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도 없고 뭣도 없는데 먹고 살아요. 너희들은 그보다 훨씬 귀한 자녀가 아니냐.
이렇게 염려할 때는 공중의 새를 보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25절. 염려. 네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조금 더 크다든지 생명을 늘리는데 그것도 안 돼. 조그만 것도 안 되는데 염려한다고 될 일이 뭐냐? 괜히 신앙만 없어지고 속만 타는 거고 마음의 평안만 깨뜨려지고 건강히 해야 하는 거다. 또 27절 들의 꽃을 생각해 봐라 그러지. 바라봐라 살펴봐라 그 말. 그건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좋은 옷 입혀주지 않느냐. 들풀도 그렇게 입혀주는데 하물며 너희야. 내 자녀들인데. 그래서 29절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믿음이 없어질 때 믿음이 약할 때 나오는 증상이에요. 믿음이 많으면 염려는 적어지고 도리어 감사가 되든 기도가 되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돈 한단 말이에요. 돈이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 바울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평안하지를 않죠.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편안하지 않아요. 주님인들 성령인들 여러분에 계시다면 달라질 겁니다. 자 29절의 결론이죠. 결론은 뭐냐. 먹을 것 마실 것 돈 건강 뭐 이런 것 염려하지 말아. 자유해라고 말해.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말해. 애들이 염려하면 안 되죠. 이제 큰 아이들이 막 집안 살림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막 집안 걱정하면 그럼 부모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할 일만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러면 되지. 오늘 30절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너희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 다 알고 계셔. 염려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아들이 하는 거지. 고아들은 항상 걱정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잘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지 고아는.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다면 뭘 걱정해. 불신앙이지. 주님이 볼 때는 참 웃기는 사람들 많아. 믿는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속으로 걱정을 다 하는. 틈만 나면 고민하고 틈만 나면 그럼 염려를 묵상하냐. 바알을 묵상하니까 그렇지. 당신 속에 세상 것밖에 없고 자기밖에 없고 돈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또 걱정하고 의심하고 그래요. 네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1절.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 주기도문이 그거지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 높아지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다. 그릇대로 채우시고. 하나님 훨씬 지혜롭지 않아요. 지금 애들에게 많이 주면 얘 잘못 쓰기 쉬워요. 얘 지금 축복하면 믿음 떨어지고 타락하기 쉬워요. 그릇대로. 아니 적게라도 내가 십일조도 바치고 좋은 예도 쓰고 이렇게 해봐야 되지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런 것.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모든 걸 토해 주신다. 이게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청지기. 이거 되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축복하신다. 애들이 진로 걱정하면 우선 뭐 먹고 살 것 저만 생각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인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니까 하나님 나라 구하고 뜻을 구하고 청지기로 살고.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 준다 했는데 너한테 지혜를 안 주겠으며 네 악기를 열어주지 않겠니? 그런 건 없이 그냥 달라고 그래. 어디다 쓰려고 뭐 달라고. 거의 타락합니다. 죄로 갑니다. 세상에 그런 욕이 너무 많아요. 32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자, 소유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맡겨놓으신 거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의 재물이 믿음에 도움이 될까 방해될까? 거의 방해돼요. 왜? 돈 버지기가 바쁘니까 신앙 소리한다면. 이 세상 재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방해될까 도움될까? 적을 때는 잘해요. 좀 많이 벌면은 그것도 어려워져요. 더 많이 벌면은 더 못해요. 정말 눈물 나게 어려운 사람이 정말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꼭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릇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참 네가 무슨 계획하고 네가 투자를 잘하고 그래 장래 그래. 주님은 그래요. 먼저 네 생명이 있어야 그것도 필요하지. 주님이 네 생명 허락 안 하면 아무 소용없고 네가 천만금을 가져도 네 영혼을 데려가면 뭔 소용이 있다냐. 먼저 하나님이지 생명이지.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거든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애워야 돼요. 왜? 지금도 바알의 우상이 꽉 세상을 차고 있어요. 배웠다는 사람도 안다는 사람도 전부. 근데 뭐냐? 60만 그 급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는 자기 영혼이지. 그게 편해야 되고 그게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그게 중요하지. 겉만 꾸미고 속은 불안하고 속은 유혹이 있고 속은 갈등이 있고 속은 미움이 있고 그게 어떻게 잘 산 거겠어? 그건 아니잖아요. 겉만 번지르는 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걱정하고 뭐 그냥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춰야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불신앙이고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고요. 재물이 있으면 보통 사람이 뭘 집을 가질까? 어디 여행 갈까? 어떻게 쓸까 걱정해요.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선교 여행을 가든지. 그렇죠. 내 신앙을 세우는 그런 교육의 기회가 되든지. 그렇죠. 정말
어려운데 좋은 일에 쓸데 있는지. 그런데서 낭비하고 저축하지 말란 그런 건 아닙니다. 검소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좋은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낭비하고 해픈 사람은요, 써버리라고 그럴 돈도 없어요. 그냥 자질구레자인데 막 써버리죠. 자, 오늘 말씀 33절, 자선을 베풀어라. 없어지지 않은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 자, 우리가 재물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또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쌓아라. 자선을 베풀어라. 좋은 일이라. 그게 정말로 하늘의 복을 쌓는 길이고. 근데 거기 마지막 절에 네 마음이 연결된다고 말해요. 내 영혼도 연결되지요. 항상 돈을 써도 내 믿음, 내 영혼, 관심이 좀 가고 연결되어야 되겠지요. 예. 보통 보면은 나쁜 짓거리에 돈은 버는 다 지긋이 안 되고 다 없어지고요. 악악의 번도도 마찬가지고요. 수없이 살아보고 땀 흘려서 적게나마 내가 이렇게 한 돈이 내 돈이더라. 그런 분이 많지요. 잘못하면 돈 때문에 후회되고 속상하고 그렇게 마음 아플 수가 없어요. 아마 이런 사람이 수없도 없을 겁니다. 잘 살라고 하면서 돈 번다고 하면서 모은다고 하면서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속고 돈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후회하고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직 아시고 말씀했겠습니까? 조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의 도움이 중요하다. 탐심을 조심해라. 욕심을 조심해라. 세상 것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